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제31대 회장 이사장 취임식이 6일 토요일 코엠TV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31대 회장에는 30대 회장으로 상공회의소에 활력을 불어넣은 정연아 회장이 재임하게 되었고, 이사장에는 조성모 신임 이사장이 취임해 상공회의소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수 전임 이사장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기 위해 씨를 뿌려놓은 단계로 새 이사장단이 회장의 비전에 발맞춰 더욱 성장해 가기를 바랬습니다. 정연아 회장은 회장단에서 함께 일할 멤버들을 소개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알렸으며, 조성모 이사장도 이사 멤버들을 소개하고 여러 임원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상공회의소가 되며 IT 산업도 계속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직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참석해 새로운 상공회의소 입출범을 다 함께 축하했습니다.